CD. 어느 마을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모는 일하러 큰 도시로 떠나면서 알프스에 사는 할아버지께 하이디를 맡겼어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사랑으로 아끼고 정성을 다해 돌봤지요. 하이디는 알프스에 사는 양치기 소년 피터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알프스는 꿈속처럼 아름다웠어요. 들판에는 푸른 잔디와 꽃이 가득했고 귀여운 아기 염소가 뛰어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이모는 어느 부잣집으로 하이디를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하이디,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면 된단다. 하이디에게 도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하이디는 매일 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프스를 떠올렸지요. 다행히 부잣집에는 클라라라는 또래의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불편해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이디는 마음씨 예쁜 클라라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병까지 나고 말았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알프스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하이디가 보고 싶어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클라라에게 하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이디의 할아버지께 클라라를 부탁하기로 했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함께 살면서 알프스의 자연 속에 푹 빠져들었어요. 피터는 클라라가 늘 하이디 곁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질투에 눈이 먼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약해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지요.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매일 걷기 연습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클라라, 우리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해보자. 피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클라라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클라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기 연습을 해나갔지요.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가 알프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클라라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 품에 쏙 안겼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감격에 휩싸였어요. 밝고 건강해진 딸을 지그시 바라보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는 착한 하이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이디는 부끄러워하며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